사과와 자두, 복숭아를 선별해 판매하는 의성군 거점 APC가 자두 선별 시운전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성군 거점 APC는 지난 2008년 완공됐지만 사과 선별기가 국내 생산 사과와 맞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작년 말 국비를 확보해 사과와 자두, 복숭아 선별기를 새로 갖췄고 운영 주체도 새 의성농협에서 능금농협으로 바꿔 쇄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거점 APC는 의성군 소유로 운영 주체가 선별 수수료나 판매 차익을 남겨 매출액의 0.5%를 의성군에 납입해야 하는데 판로 확보가 관건입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